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3프로 TV. 네. 조금 전에 우리 김프로님과도 같이 전화 연결을 잠깐 했었고요. 처음 오늘 채팅창에 오시는 분도 많은 모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채팅창 중에는 와, 이 프로가 막내인 줄 알았는데 이 프로가 막내가 아니었다는데 놀랍습니다. 뭐 좋은 반응이고요. 네. 얼굴 담당이 더 잘 생겼어요도 있는데. 네, 네. 저를 정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 있나 봐. 네. 저는 이 프로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 네. 외모 담당은 이 프로님입니다. 네. 네. 제가 이 프로입니다. 네. 네. 우리 이분이 정프로인 줄 알았나 봐. 네, 네, 네. 정프로님 그래, 멋지시네요. 네. 뭐 다양하게. 네. 자, 이런 위로라도 자꾸 모여서 또 우리 이 프로님이 기쁘다면 그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누군가 돌을 맞아야 된다면 그리고 제가 맞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네. 아주 정말 초유의 상황들을 연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좀 해석해 주실 분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우리 유프로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실 분은 100만 유튜브 채널 아니면 출연하지 않겠다고 계속 그동안 고사하시다가 네. 저희가 아직 모자란데 오늘은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선거도 선거가 아니죠. 정권 교체도 마무리됐고 꼭 한번 출연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섭외를 무릎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모셨는데 다행히 약속을 지켰네요. 이분이 아니면 한국경제신문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건 뭐 대체로 충무로 일대에서 충정로 일대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분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이렇게 써있네 보니까 아, 이렇게 해달라고 한국경제신문의 예, 김현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석입니다. 네. 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어떤 걸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아, 해외 주식 라운지라고요. 네. 저희가 그 인터넷 온라인 해외 주식만 하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미국 증시 그 전날 미국 증시를 그 설명을 하는 김현석의 네. 월신나우 유튜브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미국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당연히 이제 확인된 정보도 많이 들으실 거고 아니면 뭐 이런저런 네, 소문, 루머 뭐 이런 네, 거 그게 사실 더 재밌습니다. 거기에 좀 강해 이 형이 네. 루머에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잘 종합을 해주셔갖고 오늘 저희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은 뭐 이른바 블루웨이브라는 게 된 거죠 이제 네. 네, 완성이 됐고 그리고 트럼프 지지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을 했고 뭐 누가 쏜 건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분 정도가 지금 사망을 한 거죠? 네. 네 시위대가 사망을 했죠. 시위대가 사망을 네.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을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네. 일단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거의 시인을 하다시피 네. 한 거죠. 이제 질서 있게 권력 이양을 하겠다. 하겠다. 네. 예. 그러나 내가 이긴 이겼다. 그렇죠. 그러나 선거는 도둑 맞았다. 계속 주장을 하지만 예. 어쨌든 권력 이양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제는 불확실성은 진짜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던 불확실성은 없어졌다. 네. 선거 관련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해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여기 출연하셨던 박광남 연구원님이 어제 밤에 새벽에 깨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보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렇게 저런 일이 생기냐.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이거는 미국이 바나나 리퍼블릭이 된 거다. 이 미국 사람들이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부른 나라들이 저 중남미에 네. 바나나 나라에 베네수엘라 뭐 이런 거죠. 도미니카, 자메이카 이런 나라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불렀는데 자기네가 이렇게 됐다고 한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약간 이게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지난 2000년에 부시 때도 그때 부시 대통령하고 엘고가 이렇게 했을 때 플로리다에서 그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막 붙었었죠. 네. 그때도
일부 공화당 패거리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 투표소에 난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 잘 그걸 이렇게 워싱턴 같이 이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이 지역 감정, 미국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나라로 인식을 하는데 네. 사실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남부 알라바마에 한 1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연수 때문에. 네. 그리고 특파원 때문에 이제 뉴욕에 살아봤는데 둘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 알라바마 사람들은 우리가 양키 고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 양키인 줄 알잖아요. 알라바마 사람들이 양키 고홈을 외쳐요. 왜? 자기네들은 양키가 아니고요. 뉴욕에 사는 저 쌍놈들이 양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키라는 거는 약간 그 네덜란드 사람, 뭐 영국 사람 이런 사람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고 예. 미국의 남부에 사는 사람들 예전에 예. 남북전쟁을 싸웠던 때 남군에 섰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귀족 나는 프랑스 귀족이야. 예. 왜냐하면 거기가 프랑스 식민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이지애나 지역이라고 다 불러요. 지금은 이제 주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네. 그 루이지애나 지역이 루이 왕의 땅이에요. 그래서 귀족들한테 차터를 줘서 보내서 그 지역을 개척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흑인 노예들 데리고 그 목장을 일군 거예요. 네. 그러다가 프랑스가 그 나폴레옹이 전쟁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걸 파는 거죠. 네. 팔아서 왔는데 우리 그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놈들이 와서 노예를 해방하라 이러니까 이제 붙은 게 남북전쟁이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하고 있었는데 농산물 가격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뭐 이상한 듣도 못한 구글 무슨 뭐 기업들이 나오더니 전부 인도, 인디안, 뭐 아시안 이런 사람들이 뭐 이민으로 와서 거기서 다 막 몇십억 달러, 몇백억 달러. 사실 일론 머스크가 백인이지만 일부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다. 왜? 이 사람이 남아공 사람이에요. 남아공에서 온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이거 다 이민자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뭐 아파트 한 채 얼마다 뭐 돈이 뭐 연봉이 얼마다 하는데 자기네들은 평균 소득 3만 불 4만 불 벌고 있는데 구글만 들어가면 15만 불이라고 20만 불이라고 화가 나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오늘 그 의사당 난입 사는 사람들 복장이나 이런 걸 보면요 예. 그냥 거기서 살다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충 다니다가 나와서 뭐 여자친구랑 어떻게 좀 해서 뭐 고등학교 때 애 낳고 그리고 그냥 월마트 다니다가 예. 뭐 이렇게 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자기는 이런 거, 이 IT 뭐 이런 거에 정말 적응 못하겠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정확히 트럼프가 찔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성공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백인이 아직도 60% 70%고 중남부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트럼프 찍은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트럼프가 이번에 7천만 표가 넘게 나왔잖아요. 네. 그게 유권자, 어린애들만 따져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런 이 상실감, 이 예. 양극화라고 우리나라도 양극화 때문에 지금 뭐 정당들이 편 가르기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더 심하죠. 그 양극화 지표로 보면 제일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의 그 패배감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그걸 이용해서 이번에 조지아에서도 블루웨이브로 완성한 게 네. 제가 보면 결정적인 건 $2,000예요. 1인당 $2,000를 나눠준다. 그 오소프 후보하고 그 마지막 워너 후보라는 그 민주당 사람 둘이서 예. 이 화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걸 던졌냐면 자기는 4년 뒤에 선거에 한번 나오겠다. 그러면 예.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뭐 그냥 의회가 갖고 온 거 그냥 꽝꽝 두드리고 집에 가면 예. 잊혀지잖아요. 이런 거 한번 던지고 갔는데 그걸 잘못 던져서 그걸 민주당이 실컷 이용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워너 후보와 오소프 후보가 너희도 우리 찍으면 바로 2,000불 주는 거야. 그러면 흑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야 우리나라도 쓴다 갑자기 야 한 200만 원씩 줄게 무조건 찍어 내일 찍으면 바로 줄게 이러면 아무래도 몇 표라도 더 나옵니다. 지금 몇 표 차이가 안 났잖아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수가 민주당이 잘 활용을 해서 이번에 그게 민주당이 활용한 수예요? 2,000불 줄게? 2,000불 줄게를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는데 공화당 사람들은 사실은 잠깐만 생각해보고 그럼요.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네, 네, 사람들이고 네. 작은 정부를 추구한 사람들이잖아요. 민주당이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공화당 후보들이 완전히 황당했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그 후광을 얻고 상원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 트럼프가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한 사람은 예전에 달러 제네랄이나 리복 CEO를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금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이런 데에
그 오너의 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이거 돈 나눠주고 이런 거, 쟤네들 일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나눠줘?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주장하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찬성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는 이런 촌극까지 벌어졌죠, 사실. 그런 분위기다 이거죠. 네,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게 저는 민주당 이번에 이 트럼프가 네. 이번 일이 이 의회에서 이런 난입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은 끝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공화당 중진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트럼프가 될 때 4년 전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트럼프당이 되는 순간 거의 공화당으로서 잘못하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약간 이루어진 듯한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없어져서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일부에서만 이렇게 되고 정말 공화당 중심에 서서 어떤 기업 자유라든지 이런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을 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양극화를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양극화를 통해서 편가르기를 해서 자기가 이쪽 표를 다 먹은 건데 그 양극화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젊은 층, 유색인종, 이민으로 계속 들어오는 유색인종이라든가 미국은 젊은 층이 많거든요. 아직도 출산율이 꽤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민주당 표예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 교육 수준도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민주당 표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공화당이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 지역만 공화당이고 민주 도시 지역 발전하는 지역 다 민주당이거든요. 예. 이 조지아의 경우에 아틀랜타 이번에 이 20년 만에 대선도 바뀌고 이것도 바뀐 게 결국은 아틀랜타가 발전을 하니까 아틀랜타 주변으로 젊은 사람들 그 교육받은 사람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몰리니까 거기가 다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화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텍사스 같은 데도 플로리다 같은 데도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고요. 몇 년 더 지나면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인구 구조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불을 질러서 아예 진짜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공화당이 데려와야 되는데 못 데려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편을 너무 갈라버려. 뭐 이런 소송 안에 이런 거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런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지금은 끝났는데 앞으로 이 이번 사태로 인한 문제가 이제 양당 간의 어떤 협조라든지 바이파티션 그 초당적인 어떤 협조를 구하는 초당적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이번 의회도 지금 블루웨이브로 된 게 상원에 50대 50이고 캐스팅 보트까지 넣어서 51대 50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서 뭐 양당이 협의를 해서 하기가 뭔가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믿고 이번에 미국 증시가 어제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뭐뭐 어떤 증세라든가 규제화라든가 이런 건 안 될 거야. 왜? 저번에 이렇게 바이파티 이 양당 간의 격차가 이 갈등이 큰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공화당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대결로 가지 않을까요? 표대결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어요. 상원에 필리버스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했죠. 열몇 시간씩 연설하면서 회기를 넘겨갖고 방해를 하는. 지금도 김 기자님이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필리버스터가 살아있는데 그 필리버스터를 깨려면 60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51도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야 이번에 증세나 규제가 이런 건 안 돼. 그리고 그 대신에 공화당도 찬성할 수 있는 어떤 뭐 부양책 더 통과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다시 다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 과반수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될 거야. 이거는 뉴욕 증시에 너무 좋아. 이래 가지고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블루웨이브가 안 돼서 올랐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웨이브가 되면 큰일 날 뻔했다. 네, 그 세금 많이 때리고 뭐 이렇게 돼서 아마 증시 떨어졌을 텐데 야 다행이다 블루웨이브 안 그게 돼서. 그게 이제 그동안의 내러티브였고 월가에서 그동안에 설명하던 거였고 블루웨이브가 딱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지금 폭락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 5에서 10%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월가가 이제 또 다 분석을 해본 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51대 50에서는 야 부양책은 되지만 돈 더 쓰는 건 되지만 아 증세나 규제화는 잘 안 될 거야. 이런 그래서 블루 웨이브가 아니라 블루 리프트다. 이상해. 아니 그럼 돈 더 쓰는 것도 공화당도 많이 반대하잖아요. 아니죠. 공화의 돈 더 쓰는 거는 세금 그러니까 세제를 약간 바꾸는 것과 지출 세출을 늘리는 거는 워낙 그동안에 난리를 치는 바람에 따로 이 절차를 만들어서 그건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키게 만들어놨어요. 따로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필리버스터로 못 막아요? 네, 그건 필리버스터로 못 막아요.
그래서 돈 그쪽으로는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월가에서 다 감안을 해서 이건 블루 리플이다. 리플이 잔파도잖아요. 웨이브는 막 확 물결이 치는 네. 것도. 아. 잔파도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 얘기한 거고요. 결국 여기에 넘어가서 다 이제 투자자가 해서 어제 좀 정세가 좋았던 거는 결국은 페드예요. 페드가 너무 많은 돈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뭐 간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판이 벌어졌어요. 다 네. 이게 화투를 치고 있는데 판 이 도박판 주인이 야 무이자로 무한정 대출이야. 그럼 다 대출해서 치지. 다 쓰고 계속해서 판돈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페드에서 뭐 계속해서 무이자로 대출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고 네.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오를 수 있는 구석을 잘 찾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혹은 지금까지 상승 증시 상승의 배경이 네. 미국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또는 코로나를 계기로 주입한 그 자금 네. 지원 자금 정책 자금 혹은 구제 자금이 아니라 연준의 통화 정책이 더 큰 엔진이다. 그동안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7월 말에 그러니까 3차 부양책이 끊어지고 나서 계속 한 말이 뭐냐면 예. 나는 계속해서 돈을 댈 테니까 재정 부양책을 빨리 내놔라. 그거 되게 중요하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두 가지가 돈의 성격이 틀립니다. 예. 페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돈을 싼 값에 빌려주는 거죠. 네. 그럼 빌려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갚고 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빌려주는 거예요.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네네. 사람들. 그런데 부양책은 뭐냐면 쓰는 거 혹은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 지금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인프라 딜 그냥 지출하고. 근데 페드는 지출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네. 대차대조에서 빌려줬다가 0%로 빌려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래서 그걸로 해서 금융시장을 살려놨는데 네. 그래서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부의 효과로 다 괜찮다. 좀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졌죠. 아무리 네. 지금 실업을 해도 내가 산 주식이 오르고 뭐 이러니까 좀 나아졌죠. 기분이 좋아지고 돈도 좀 부양책으로 왔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겨울 계속 7월부터는 안 좋아졌었죠. 근데 파월이 계속 돈 주라고 했는데 이번에 돈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게 또 2,000달러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일부에서 농담으로 네. 어제 그 척 슈머라고 민주당의 상원의 네. 원내대표죠.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상원을 주무를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가 주물렀는데 네.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가장 최우선으로 할 일이 네. 2,000불씩 주는 거야. 마이크에 대고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네네. 아, 2,000불씩 주는 거라고 네. 하니까 그 2,000달러가 농담으로 야, 2,000달러는 600불 받았는데 예. 추가로 2,000불 주는 거야? 아니면 1,400불만 주겠다는 거야? 그 정도 농담이 나올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 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방 증시로도 오고 비트코인으로도 예. 가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비트코인도 38,000불 가고 뭐 난리 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네. 이 상황이 됐으면 심리를 아시네. 네? 심리를 아셔. 또 좋아질 애들이 또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좋아질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지금 어제가 네. 사실은 그랬죠. 그래서 소형주가 네. 어제 올랐고요. 네. 소형주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풀어서 많이 쓰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서 돈을 많이 쓰면 그 돈의 효과를 가장 빨리 받는 내수에서 미국 내수에서 네. 뭘 사람들이 사고 먹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가장 빨리 적은 돈으로도 쉽게 매출이 적으니까 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소형주들이 어제 많이 올랐고요. 대신에 이제 반면 기술주는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기술주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네네. 하나는 이제 금리가 어제 돈을 많이 쓰니까 야 인플레가 오면서 또 금리가 뛰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게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네. 금리가 연 1%를 넘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1.05를 찍었고 네네. 방금 전에도 1.06까지 다시 또 올랐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1% 위에서 계속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이게 할인율이라고 해서 지금 기술주들은 향후에 많이 돈을 벌 거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 이런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네. 얘네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정부를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네. 이런 정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불만들이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불만이 많지만 민주당도 불만이 많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이번에 쳐들어온 거 보고도 그 사람들이 따로 지네끼리만 뭐 QAnon 이런 걸로 따로 소셜 미디어 하면서 자기네끼리만 가짜 뉴스 막 이런 거
이 가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CNN 이런 메인 미디어를 안 보고 예. 지네끼리만은 소셜 미디어로 막 다 해갖고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캐피탈리를 덮치고 네. 이거 분명히 이거 페이스북 같은 거 규제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작년 말에 하원 소위에서 이 민주당 사람들은 예. 해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보고서를 통과시켰고 공화당 사람들이 거기 서명 안 했거든요. 야, 해체는 그건 뭐 아직은 아니야. 뭐 그것까지는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다 잡았잖아요. 상원, 예. 하원, 백악관까지. 그런 가능성이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불러서 조지고 뭐 조사하고 얼마나 많이 괴롭히겠습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99년, 2000년에 그 꼴을 당했는데 그렇다고 마이크로소프트 해체되지 않았죠. 하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이 거의 10년간 정체가 됐었죠. 클라우드로 다시 성장의 동력을 찾아서 올라가기 전에 네. 검색으로 인한 이런 것들 또 윈도우로 인한 것들 그런 성장은 정체가 돼갖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분위기도 안 좋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도. 그러다가 순다이 피차이가 잡고 클라우드로 밀면서 지금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면 대형 기술주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월가도 약간 갈립니다. 그런 그러니까 계속 괴롭힐 거라서 네. 힘들어질 거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니야. 뭐 지금 이렇게 기술 많이 가지고 사실 혁신을 계속 이루고 돈도 많고 뭐 이런 네. 기업들이 어디 있어. 뭐 얘네들은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 디지털화 네. 또 이런 게 가속화되지 않았냐. 네. 그럼 이 사람들의 이 기업들의 시대가 더 빨리 오는 거야. 일부에서는 중국이랑 싸우면 야 가장 큰 무기가 이런 기업들인데 얘네들을 지금 다 갈라놓겠어?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알리바바 저쪽은 근데 알리바바도 저쪽 괴롭히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 구경화를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손 보고 있지.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의견은 좀 엇갈립니다. 네. 지금 오늘 선물을 보니까 네. 나스닥 선물이 좀 더 많이 올라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다시 어제 내리면서 반발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돈이 계속 많이 있고 페드가 계속 돈을 준다고 한다면 네.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어느 날은 기술주가 내렸다가 예. 지금까지는 기술주만 오르는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이러면서 경제 정상화까지 붙었기 때문에 네. 이슈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겠죠. 알겠습니다. 중국 때리기는 어떻게 민주당 블루웨이브로 바뀌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양국의 GDP의 성장 속도를 보시면요. 너무나 확연합니다. 무조건 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이 원래 양국의 GDP, 총 GDP의 격차가 예. 이렇게 나가고 있다가 지금 이만큼 좁혀졌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올해와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보시면 중국은 플러스 성장을 하잖아요. 예.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하거든요. 그 차이가 확 좁혀져요. 그러면 중국이 나도 제가 1등 하고 있는데 2등이 막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막 딴 일 해요. 막 3등 때리고 막 5등 때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얘들 뭐 얘하고 때리고 얘 좀 어떻게 하고 싶지? 얘 너 내 앞으로 가. 그래 잘 가네. 예.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미국이 정확히 그런 상황. 그럼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속마음은 그렇겠지만 예. 트럼프는 정말 협작군이고요. 제가 유럽에 뉴욕에 있을 때 네. 트럼프가 한 일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예. 불법과 어떤 뭐 이런 걸 동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워낙 많은 이권이 엮여 있고 뭐 그런 거를 아주 잘해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아마 할 거예요. 워낙 생활화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하는 거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할 수밖에 없죠. 네.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할 텐데 방법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어느 날 갑자기 트위터로 너 3천억 달러 그냥 관세야 뭐 이런 거 이렇게는 안 하겠죠. 좀 더 고급스럽게 하고 좀 더 스무스하게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같은 동맹들을 이제 같이 해서 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때리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네. 중국과 뭐 화해를 굉장히 뭐 화해를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혹시 그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뭐 달러가 약하니 강하니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달러 쪽은 어떻게 혹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미국의 통화 정책, 네. 재정 정책 이거 다 지금 돈을 푸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달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달러화의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제 어땠냐면 원래 작년
예, 한참 높았을 때 104, 105까지 갔어요. 이게 달러 뭐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 예. 뭐 IC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를 가진 애들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서 105까지 가고 막 104까지 가고 그랬는데 예. 이게 지금은 89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퍼센트로 보면 10몇 퍼센트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 8개월, 9개월 사이에. 그러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사실은 더 많이 떨어질 걸로 다들 보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좀 멈출 수가 있고요. 지금 유로가 달러 인덱스의 배스켓이 대부분이 6개의 통화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유로예요. 예. 60% 가까이 되겠는데 유럽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원래는 유럽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영국, 독일 이런 데 다 봉쇄하고 있고 예. 뭐 영국 뭐 브렉시트로 떨어져 나갔고 뭐 돈 여기는 ECB이기 때문에 그 영국 유럽 중앙은행은 돈을 페드처럼 마음대로 찍어서 쓸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바닥에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락다운에. 하지만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열심히 백신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하고 달리. 열심히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가 가까워야 될 거고 가까이 돼서 유럽이 살아나면 유로화도 강세를 좀 보일 거고요. 네. 결국은 달러화는 다시 약세를 갈 겁니다. 어제 보니까 89.231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89.7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유로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할 만해. 네.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로화 추세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유로화와 연동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 위안화와 연동이 되는데 네. 중국 위안화는 계속해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엊그제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 이 정도 강세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아, 더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약간 신호가 나온다 이런 걸로 봐서는 중국도 위안화 강세를 더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약간 아마 휴지기를 보이다가 네. 경기가 살아나고 정상화되면 더 아마 조금 내려갈 겁니다. 한 가지 지금은 이제 금리도 좀 오를 거다 네. 물가도 오를 거다 네. 돈 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셨던 그 빅테크들은 잠시 좀 뭐 뒤로 가고 그동안 경기 민감주들 못 올랐던 게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오늘 뭐 보험주 은행주들 많이 맞습니다. 올랐거든요. 네.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금리와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달려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에 달려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백신을 다 맞고 뭐 6월이 8월이든 뭐 이렇게 돼서 코로나 걱정이 없어졌어요. 지금처럼 이거 플라스틱 장막 걷어버리고 우리 맨날 만나서 저녁 먹고 그럼 경기가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럼 놀러도 가고 뭐 해외여행도 갈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떨어져 있는 어떤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뭐 어떤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살아날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주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게 이러다 보면 기업들이 많이 망할 거고 대선 충당금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제로금리가 되다 보니까 예대 마진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 이런 데서 굉장히 줄었던 건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좀 괜찮아지겠죠. 이제 정상화되면 2019년 생각하면 될 거예요. 2019년. 그렇죠. 2019년이 뭐 그리 뭐 아 한국은 그랬어요. 네. 미국은 정말 좋았습니다. 네. 미국은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왔거든요. 왜 혼자 날아가고 혼자 기술주들이 막 돈을 빨아들이고 이래서 미국은 사실 되게 좋았어요. 경기는. 우리 김현숙 기자님은 이 시간대 바쁘세요? 원래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저는 생활 네. 사이클이 원래 한 10시쯤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봅니다. 아, 네. 미국 시장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조금 늦게 주무시죠, 뭐. 아니면 3시까지 저희랑 좀 할까요? 아니, 3시까지 어떻게 해요? 아, 왜 그러십니까?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좀 얘기할 게 있는 거고요. 아는 게 네. 별로 없어 갖고 기회가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가 바로 또 커트하니까요. 네.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네. 채팅창에서 여행 TV님께서 이 기자님 자주 모셔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 디스 저널리스트라는 자주 김현석입니다. 김현석이고 네. 지금 금리하고 아까 인플레를 네.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기가 네. 정상화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올라가겠죠. 특히 이번에 펜트업 그 컨섬션 그래서 그 보복적인 소비 예.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돈을 많이 못 썼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전 미국인들한테 다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실업률이 지금 7% 8, 뭐 6%로 다시 떨어졌지만 네. 10%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 나머지 90%는 잡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한테도 돈 막 주냐. 그러니까 네. 그 돈이 증시로 돌아와서 작년에 그 막 소매 리테일 지금 리테일 소비 미국에 원래 소매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개미가 예. 비중이 한 20%였대였어요. 지금 45%까지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월가에서 이 주식이 오를까 이걸 못 맞춥니다. 테슬라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네. 맞출 수가 없어요. 오늘 아주, 테슬라가 네. 지금 오늘이 이제 오르면 10일 연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선물 시장에서는 네. 오르고 있는데 예. 오늘 아마 10일 연속으로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올해 작년 4월이었죠. 작년 4월에 너무 비싸다 주가가. 그랬던 데가 액면 분할을 이렇게 감안을 하면 그게 170불 대였어요. 어. 근데 오늘 750 어제 종가가 755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다 리테일 소비자들. 그 리테일 네. 소비자들이 어떤 돈으로 샀냐? 아까 말했던 그런 돈들을 산 겁니다. 네. 그런 돈이 그때 600불 작년에 1,200불이 주어졌을 때 예. 상당히 많은 수의 계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 2,000불을 주잖아요. 네. 또 올 겁니다. 아.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가고 이걸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 더 오를 텐데 비트코인은 오늘 오른 이유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달러 헤지 수요. 네. 인플레이션 수요 네.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리테일들이 사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드디어 이제 아 이게 헤지가 되는구나 싶으니까 들어온 거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오늘 이사당 난입 이런 걸 보면서 아 미국의 그 인스티튜셔널리즘 이게 없어지는구나 미국이 흔들릴 수도 있구나 시스템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으로 가자 이런 수요도 일부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자 오늘은 뭐 요 정도로 모시도록 하고 왜냐면 또 다음 또 게스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이 아쉬움은 저희가 잘 모아서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기자님 나오시면 정프로는 필요 없겠다라는 채팅창에 의견. 제가 말이 많거든요. 프로가 네. 끼어들 틈이 없네. 자 오늘 우리 네. 함께 아주 정말 살아 숨쉬는 펄떡펄떡한 이야기 해주신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기자님 오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